하나 걸렸어. 아, 이거 우리 VIP 하나 줄란다. 미안하다, 애들. VIP 종목 나갔어요. 미안하다. 이건 VIP 이거 먼저 줘야 돼. 내가 다른 거 찾아서 볼게. 요거다! 얘들아, HLB! HLB! 현재 시간 9시 4분! 93,500원. HLB, 93,500원. 자, 오늘은 HLB 하나만 보자. 잘 간다, HLB. 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HLB. 자, 봐봐요. HLB는 오늘 왜 들어갔나? 못 먹어도 고자리라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단타를 쳐서 또 먹긴 했지만, 그러면 얘는 오늘만 끝나서 볼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지는 거야. HLB? 만약에 내일 또 자리 또 나오지. 난 내일 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해 갑니까? 여기서 한번 이거 사요, 저거 사요. 아니,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냐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재테크의 수단이 됐든 뭐가 됐든 스스로 해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스스로 밥벌이는 할수 있을 정도만큼의 수준은 올라야 될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라고 하는 주식인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금요일 미국 증시 좀 봅시다. 동시 만기일이었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도 보게 되면 3대 지수 모두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장이 끝나갈 때까지 점점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 굉장히 견고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항상 뭐였었죠? FOMC 회의 전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확정적으로 팩트가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막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의 하락보다는 시장의 안정과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러한 흐름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뭐더 거대한 폭등이 나온다거나 할 그건 없다고 저는 봐요. 이미 모든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지는 못하겠지만 더 빠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박스권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좀 한번 봅시다.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게 되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비하면 뭐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서 움직일 때는 실적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거라 치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실적이 최악이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올라갔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요, 지금은 삼성전자 돈잘 벌어요. 10조 벌어요, 10조. 올해만 10조 벌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SK하이닉스, 여러분들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하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몽땅그리 팔아치웠다. 덕분에 하이닉스가 엊그저께 6%까지 빠지는 귀염을 토해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 증시가 완전 외국인들 놀이터라는 거야. 공매도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도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아니지.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일어난다거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급상승도 없을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박스권,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언제까지 연출이 될 것이냐?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쌍바닥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뭐 다시 전고점 850을 뚫어넘는다? 이게 되려면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 트리거라고 할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이거 두 가지가 트리거인데, 이거 두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선,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땡길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투세 유예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시장 자체를 앞으로 비관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700선에서 800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구간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실적이 올해 한 해 굉장히 나왔는데 주가가 밀린 거 있어. 이 주가가 밀린 거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환경 때문에 밀려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돼요. 이런 기업들을 돈을 좀 집어넣어도 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의 현금이 있다 그런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30% 정도는 집어넣어도 돼. 그럼 이 30% 들어갈 종목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려고 딱 봤는데 종목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 그럼 일단 무조건 걸러내고, 재무제표가 좋은데 주가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밀렸어,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저번주 우리 금요일날 기가 막히게 두 종목 제꼈지? 주말에 맛있는 거 좀 먹었어. 녹십자 웰빙, 그 다음에 유한양행. 저번주 금요일날 딱 두 종목 했는데 두 종목 다 기가 막히게 밥값은 벌었지, 그지? 오늘도 밥값을 볼 수 있는 게 한번 보자. 뭐 있나? 장 시작! 하나 걸렸어. 아 이거 우리 VIP 하나 줄란다. 미안하다 애들. VIP 단타 종목 하나 들어갑니다. VIP 종목 나갔어요. 아 이거는 VIP 안 줄 수가 없었다. 나 다른 거 찾아서 볼게. 아! 얘들아! 요거다! 얘들아 HLB! HLB! 현재 시간 9시 4분! 93,500원! HLB 93,500원! 자 오늘은 HLB 하나만 보자. VIP도 종목 나갔고. 잘 간다 HLB! 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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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간다 잘 간다 HLB. 자 봐봐요, HLB는 오늘 왜 들어갔나. 자 오늘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갭상승과 거래량은 기본 조건인데 문제는 이 갭상승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을 되느냐 항상 제가 보라 그러죠. 자 오늘 HLB 갭상승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기존 전 고점 라인들을 완전히 뚫어주면서 시작하는 구간이잖아. 완전히 그냥 뚫어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갭상승을 뚫어주면서 이 뚫어주는 구간 전 차트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때요? 라인 끌어올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점들이 높아지는 게 좋다 그랬어. 저점들이 낮아지는 게 좋다 그랬어. 기본적으로 저점들이 높아져야지만 내가 좋다 그랬지.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해주다가 갭이 떠주는 구간,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이 갭으로 떠주는 첫 구간이 전고점을 아예 뚫어주면서 시작을 한다? 이건 못 먹어도 고자리란 말이야. 못 먹어도 고자리.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야. 차트를 그려놓게 되면 이 모습이잖아 지금. 여기 안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저점은 높여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첫 갭이 떴어. 못 먹어도 고자리라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단타를 쳐서도 먹긴 했지만 오늘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끝날 종목들은 아니야. 왜 단기간에 끝날 종목들은 아니냐, 여기 자체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자리를 잡아주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라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이야.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2차 상승 구간까지 또 진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 말이야. 오늘 먹고 나왔으면 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지는 거야. 아니 거래량을 보는 게 뭐가 어렵냐. 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HLB가 전일 거래량 230만주였어 근데 오늘 거래량이 140만주야 지금 거래량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적게 나오고 있는 거야?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거래된 게 230만주인데 지금 장 시작한 지 17분 만에 140만주가 나오고 있으면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야? 30분 차트를 보라는 거야. 30분 차트. 30분 차트를 보는 거는 가장 최근 동안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체크하기 위해서, 거래량 높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 자 30분 차트에서 봐봐요. 2024년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오늘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30분 차트 거래량 봐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오늘 30분 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30분 차트로는 거래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거 사요 저거 사요, 아니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냐고.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매를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나 뼈저리게 가난해서 고1 때 제가 주식을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공부도 뭐 그렇게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야. 집 안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야.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건데 일반 직장인처럼 살기는 싫어. 그러다가 주식을 딱 봤는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얼마나 좋아. 학연도 필요 없어. 지연도 필요 없어. 인맥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능력 하나만 있으면 평생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돈은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1 때 주식을 시작한 거 아니야, IMF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재테크의 수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수준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종목은 기본적으로 항상 검색기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이게 검색식과 검색기라는 게 여러분들 뭐 내가 원하는 종목이 딱 맞춰서 한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이 뜰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수백 종목 중에서 내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키보드로 내려가면서 종목들 차트 보면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결국 검색기하고 검색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야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야? 그러면 검색기라는 거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야 될 게 적어지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종목들을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이런 속도로 종목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딱 걸리게 되면 고민을 하지. 근데 아예 고민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어. HLB처럼 이런 차트들이 아침에 딱 걸리면 고민도 안 해.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바로 올린단 말이야. 왜? 분석할 게 없거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가는 라인이니까. VIP는 회사로 문의하세요. VIP는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돼요. VIP 문의는 회사로 하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자료 준비 다 해가지고 돈 좀 들어가는 매매 할 거니까 중장기 종목 하나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할게요. 갑니다. 안녕.